초원이 놀다. 드디어 포도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네. 그럼 바로 짐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것부터 정리하지? 1층 화장실부터 꾸며야지. 수건도 넣고 샤워할 때 필요한 것들도 바디워시도. 그럼 1층 완성! 그럼 위에 내 방을 한번 꾸며볼까? 아주 폭신폭신한 내 침대 아주 폭신폭신해 보여. 창문은 여기에 옷장도 빠질 수 없지. 안에는 옷까지 있다고. 양양이도 빠질 수 없지. 위층도 완성. 짐을 옮겼더니 땀이 나네. 샤워를 해야겠다. 욕조에 퐁당. 킥킥킥킥. 버블버블. 개운하다. 이제 몸 수건으로 닦아야지. 어? 양양아, 너도 씻을 거야? 아니, 나는 갈 거야. 너무 시원하다. 물을 내리고 얍! 샤! 씻으니까 너무 좋다. 양양아, 오늘은 이사하느라 힘들었으니까 일찍 자자. 좋다냥. 이불도 덮고 짐 정리도 다 했으니까 내일은 친구들을 초대하자. 너무 좋다냥. 오늘은 양치스 집 꾸미기 스킨십을 해봤어요. 이번엔 포도주스 컨셉으로 나왔는데요. 포도가 여름 가을이라서 그런지 지금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양양이도 포도 컨셉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너무 귀여웠어요. 여러분도 귀여운 포도집을 꾸미면서 재밌게 놀아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Nolta. 안녕하세요, 소세지 여러분들. 소원이 놀터의 소원이에요. 이번에 소원이 놀터 애칭이 소세지로 됐어요. 소원이, 시원이, 지키미 해서 짧게 소시지예요. 애칭이 소세지로 정해져서 엄마가 소세지 이렇게 놀이들 만들어줬어요. 전체는 시키시고 책이에요. 소세지 집에서 놀아볼게요. 바로 고고씽. 여기 소세지가 자고 있어요. 그러면 소세지를 깨워볼게요. 소세지야, 나왔어. 얍얍얍얍. 아, 소원이 왔구나. 브로콜리에다가 물 주러 갈래? 좋아. 으차. 따잉 따잉 따잉. 아, 브로콜리야, 예쁘게 잘 자르자. 어디 보자. 일단은 우리 예쁜 나의 옷부터 봐야지. 우리 물속에 퐁당 들어가자. 물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밥은 쭉쭉쭉쭉 쭉쭉쭉쭉 한 번 더 휴. 아, 개운하다. 깨끗하게 닦자. 이제 스타일을 꾸며자. 소세지는 여자 옷을 입으면 여자가 되고 남자 옷을 입으면 남자가 돼요. 근데 소세지가 맨날 고민하죠. 어디 보자. 그래, 한 개씩 다 입어보자. 일단 잠 빼고 남자도 변신해보자고. 샷.
오호, 난 남자가 됐다. 오호호호. 맛있는데? 그치만 여자 옷도 궁금해. 가발도 써볼까, 이번엔? 이 가발. 벌써부터 여자 느낌이 나는걸? 자, 가발 쓴 것도 예쁘지만 가발 벗어보자. 오, 근데 이게 좋겠다. 나보다 예뻐. 그러면 케첩을 발라볼까? 쭉. 자, 와, 케첩이 예쁘게 나왔어. 귀엽고 깜찍해. 수원아, 나 다 꾸몄어.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놀러가자. 그래. 우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Talk. 안녕하세요, 선아님. 오늘은 양구도트도 해볼 거예요. 양구도트가 뭐냐고요? 양양이가 찾아서 양양 양구도트예요. 요구도트가 아니라 양구도트예요. 자, 양양구도트는 이렇게 있고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구양이들 먼저 꺼내주고. 여기 색깔이 다르니까 엄청 예쁘네요. 볼터치도 겸겸. 이제 고고씽. 양양아, 이제 씻자. 양양 들어가서 봉덩. 물을 먼저. 오, 이거 탱글탱글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거품을 이제 물도 다시 씻어줄게. 휴. 이제 수건으로 닦아줄게. 수건을 들고 옷 갈아입는 데다가. 자, 양양아, 먼저 요리사 옷을 입혀줄게. 양양이는 요리사예요. 요리 자격증이 땄어요. 어, 양양아, 아주 귀엽네? 양양이 요리사 초밥을 만들어줄게요, 양양. 알겠어. 다 완성했어요, 양양. 김밥도 만들었어요, 양. 맛있게 먹으세요, 양양. 어, 고마워. 난 맛있겠다. 난 계란 초밥을 좋아하니까 계란 초밥을 먹어볼까? 맛있나요, 양양? 맛있어. 너도 한번 먹어봐. 김밥을. 입이 없어졌어. 맛있어요, 냥냥. 나는 이걸 먹어보겠다고. 냥냥이는 이거. 냉장고를 열어볼까? 어? 간식을 먹자고. 휴식들을 먹자고. 자, 맛있게 먹어. 내가 이거 톡 까줄게. 어때? 맛있겠지? 붕어빵 맛있겠다. 이거 수원이네 붕어빵 가게에서 산 거 아니야? 맞아요. 수원이네 붕어빵 가게에서 사왔어요, 냥냥. 아, 그래? 거긴 내가 장사하는 데인데. 너도 볶아봐. 이제 옷을 갈아입자고. 옷부터 입어주자. 옷이 아주 귀여워요. 귀여워, 고양이. 자, 이제 진짜 자. 냥냥. 이렇게 눈을 가리고 부들 꽂아 똑. 냥냥아, 잘 자. 크크, 냥냥, 크크, 냥냥. 안녕하세요. 수원이 놀토의 수원이에요. 오늘은 수박소다 집을 꾸며볼 거예요. 제목처럼 수박에다가 소다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기염이 30%가 있대요. 그럼 안을 한번 보러 가볼까요? Let's go!
어, 여기에 수원이가 있네요. 근데 집이 텅텅 비었어요. 제가 꾸며줄까요? 네. 새로 이사 왔는데 어떻게 꾸밀지를 모르겠어요. 네, 꾸며줄게요, 빨리. 먼저 옷부터 입어야 되죠? 지망. 여기에 수원이의 수박이지. 군침이 싹 돋아. 맛있겠다. 짭짭짭. 자, 방 안에는 침대 필수! 창문! 아이스박스가 있네. 잘 익은 수박빵. 수박이랑 수박집 완성! 우와, 이렇게 예쁘게 내 집이 변하다니. 이 옷은 옷장에다가 걸어놔야지. 이렇게 예쁜 수박소다 집에서 잘 살아서 하나. 수박을 줬긴 줬는데 어떻게 먹지? 한번 내 손으로 한번 쪼개볼까? 따차차차차! 오, 진짜 쪼개졌어. 어떡해. 아, 짭짭짭. 아, 다 먹겠다. 어? 뭐야? 수박도 아이스크림도 있잖아? 이건 못 참지? 오! 진짜 있잖아! 대박! 대박! 쩝쩝! 맛있죠? 다사사사사사사. 우와! 위도 엄청 퍼펙트하잖아? 잠옷 변신! 완료! 귀염 뽀짝해! 이제 낮은 타임, 이제 나 못 열어 더 이상을. 크크크크크크. 수박 소원이가 잠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수박 소다집 재밌게 꾸며보고 재밌게 놀아보세요. 그럼 안녕. 수원이 놀터. 안녕하세요, 수원이에요. 오늘은 복숭아 옷모스 놀이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일반 책도 만들 수 있고 그냥 시키시도도 만들 수가 있어요.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놀이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일반 책으로 할게요. 조그만 친구가 있는데 찾아가서 요정 같아요. 여기는 옷이 있고 여기는 물건들이 있어요. 한번 예쁘게 꾸며볼까요? 넌 여기 잠깐 있어. 내가 예쁘게 꾸며줄게. 아 맞다, 너 먼저 옷 입혀줘야 되지. 무슨 옷 입지? 이 옷 자 마지막에 칠 있는 거. 아 귀여워. 너의 방이 2층에 있고 시계는 여기, 그 다음에 거울은 여기. 그 거울이 조금 더 아래로 떼어주고 여기에 있는 창문 두 개를 딱딱 꺼내서 침대가 놀 자리에다가 여기는 창문, 여기 카페트를 놓고 1층에는 TV, 여기 있는 침대를 내줄게요. 잠깐만 옆에 두고 잠깐만 여기다가 두고 창문이 약간 옆에다가 놔야 되겠네. 그럼 누가 더 옆으로 놓아. 그 다음에 여기 요리하는 데는 여기, 그 다음에 이거가 더 이쪽으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것 여기 이렇게 놓고 이거는 여기 방. 냉장고에는 음식이 있어요. 맛있는 거 가득. 냉장고가 여기 있어야 되겠다. 냉장고야 여기 있고 이게 여기 있어야 되고 이게 여기 있어야 되나. 나무는 TV 옆에. 가야지.
이렇게 입을 잠깐 걸쳐서 비계를 여기다가 놔주고 냥냥이 인형도 놓자. 몽시도 여자도 있네요. 이거 나중에 하고 전쟁지도 넣고 의자는 여기다가 놔줄까? 오, 진짜 귀여운 집이 됐네. 우와, 집이 생겼다. 너무 좋아. 꼬드득 꼬드득 밥 먹으다가 에이징. 자,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볼까? 오늘은 주스 마셔야지. 복숭아 맛있겠다. 복숭아 먹어야지. 김밥은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되겠어. 이 김밥을 넣고 띠띠띠띠띠띠. 그동안 난 TV 봐야지. 현지 너무 웃기다. 호하하하하. 구독 눌러주고 또. 어? 다 됐잖아? 그 다음은 가서 문을 뚝. 맛있는 냄새. 언제까지나 맛있는 냄새. 오, 문이 닫고 꾹. 이제 먹자. 꾹꾹꾹꾹꾹. 이 맛이지. 다 먹었다. 거울도 한번 보고 여기서 책도 읽고 오늘은 만화책 봐야지. 호호하하하하. 읽기는 재밌어. 어, 난 자야지. 이제 밤이잖아. 이 인형을 꼭 안고 자면은 예쁜 꿈을 꿀 거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수원이 놀터. 안녕하세요. 수원이에요. 오늘은 여기 말랑말랑한 찰떡 하우스 놀이를 할 거예요. 전체가 10개씩이에요. 뒤에는 이렇게 하고 옆에는 이렇고 반쪽은 이렇게. 토깽이랑 같이 놀아 볼게요. 여기에서 씻어볼까 토깽? 여기에 퐁당 들어가고 퐁당 그 다음에 윙윙 아 좋아라. 그 다음에 딱 여기 비누를 축축축축축. 그 다음에 이제 수분을 닦아야지. 나와서 이렇게 뚝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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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좀 올라갔어. 그러면 시작. 저기도 올라가네.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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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됐다. 잘 꺼졌네. 이제 옷 입을 차례. 지금 잘 시간이 아니니까 이거 말고 이 옷으로 해야지. 더 귀여울 수 있게 리본까지 엄마가 세트로 사줬구만. 거울 좀 볼까? 우와, 예쁘다. 어때요? 진짜 예쁘죠? 똑갱이는 이 옷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옷. 그러면은 다른 데로 가볼까? 슈!
여기 창문에 새들도 쫄득쫄득 엄청나게 예쁘다. 오늘 아침은 엄청나게 예쁘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어볼까? 엄마가 밥 먹을 것들 다 해놨네. 다 담그냐? 당근에 뭐 묻혔다고? 이 당근 한번 먹어봐자. 이 당근 주스를 먹어볼까? 아, 잘 먹었다. 아 맞다, 옷을 이제 바꿔야지. 벌써 잘 시간이군. 지금이 겨울인지 밤이 빨리 되네. 당근. 난 당근이 좋다고. 이렇게 하고 이걸 안고 자면은 좋은 꿈을 꾼대. 당근아, 보다 태양 당근아. 당근 꿈을 꾸고 있어요. 아, 당근이다. 오, 잠비추돌이다. 토끼랑 같이 재미있게 놀아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Toy Top. 안녕하세요, 소원이에요. 오늘은 토토 초코 우유 치우기를 해볼 거예요. 옆에는 이렇게 있고 코드 이렇게 찍는 것도 있네요.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토토의 끈에서 놀아볼게요. 토토 귀엽다. 여기 열면 이렇게 열어지고 이렇게 열다. 여기 물기탕에다가 퐁당 넣어줄게요. 퐁당. 일단은 물로 여기를 채워주고 토토들 물로 씻겨줘야지. 그 다음에 비누도 쭉쭉쭉쭉쭉쭉쭉. 비누도 토토네요. 귀엽게 물로 닦아줄게요. 토토 개운하다 토토. 수건으로 닦아줄게. 여기에서 수건으로 톡톡톡톡톡톡톡. 아주 예쁜 이웃도 왔죠. 토토 아주 귀여워. 이렇게나 귀여운 거 어디서 샀어? 너무 귀엽잖아. 우리 이제 밥 먹자. 식탁에 앉아서 밥 먹자. 오늘은 너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이랑 그리고 누가 제일 좋아하는 꿀. 너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야. 일단 꿀부터 먹어보자. 생선도 꿀꺽꿀꺽 냠냠냠. 물고기도 이것에다가 찝어 먹어보자. 그럼 제일 맛있는 물고기가 될 거야. 먹어봐 한번. 꿀꺽 꿀맛이야. 밥은 담궜다. 이제 옷을 갈아입자. 네. 옷은 잠옷 이렇게 바꿔보자. 이거는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겠지. 입을 덮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 안대를 완전히 눈에다가 가려줍니다. 토토야 잘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토토 다음에 또 만나자. 토토.
소환이 놀이터. 안녕하세요. 소환이에요. 오늘은 바나나 우유 시키실 햄찌 짚놀이를 해볼 건데요. 저번에 몽실이 딸기 우유 놀이를 했잖아요. 그거는 좀 비슷한 그런 놀이 같아요. 햄찌를 꺼내줄게요. 그리다음에 쭈쭈비로 열어주면 짜잔! 오! 햄찌야 먼저 씻자. 먼저 비누 뽀글뽀글 비누도 우유예요. 귀엽네요. 시옥 닦아. 자, 햄찌 이제 나와서 옷을 입어보자. 그 다음에 모자. 이제 가보자, 햄찌야. 햄찌야, 밥 먹자. 먹어. 햄찌 맛있니? 우와, 금방 먹네. 잠옷으로 입혀보자고. 여기 잠옷인데 노랑노랑 하얀하얀 아주 예쁘네요. 여기 이게 안대인데요. 여기 안대라고 써있어요. 듀얼샷 뭐가 부족하다고? 아! 인형 넣고 안 꽂아야 되지? 됐어! 한자 잘자! 긁어줄게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햄찌! 햄찌 햄찌! 꿀꿀 털어봤죠 햄찌! 소원이 놀이터. 안녕하세요, 소세지 여러분들. 소원이 놀이터의 소원이에요. 오늘은 딸기 주스 집에 놀러 가볼 건데요. 여기 딸기들 둥둥 떠 있고 여기는 소원이 캐릭터가 둥둥둥둥 딸기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딸기 맛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까는데. 진짜 잘 만들어.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여기도 딸기들 퐁퐁퐁퐁 있고. 자, 그럼 집으로 렛츠고! 어, 뭐야? 집이 텅텅 비었잖아. 저번에 넌 복숭아 주스랑 완전 똑같아. 또 꾸며야 될 것 같네. 여기에서 있어. 내가 너의 집을 예쁘게 꾸며줄게. 먼저 아래가 방이야. 다 침대. 침대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옷들을 걸어놔야 되겠지? 옷 두 개인데 한 개는 너가 입어야 되니까. 우와, 귀엽지 않나요? 완전 귀여워. 넌 여기에서 있어. 그리고 우리 방에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식탁, 그 다음에 냉장고를 차려서 빨리 가보자. 아래층은 다 완성됐어. 먼저 넌 자리가 생겼으니까 넌 여기에 있어. 내가 이 침대 빨리 꾸며줄게. 여기 욕조, 여긴 거울, 다음에 여기 소울, 다음에 여기는 버튼. 자리에 다 될까? 소울 아래에다가 놓고
됐다. 완성됐어. 이제 씻을 수도 있고 완전 좋은 데가 됐어. 이제 노래를 해볼까? 고고씽! 아, 벌써 아침인가? 좀 많이 안 잔 것 같은데. 커튼도 이제 치고 이제 아침을 먹어보실까나? 엄마가 오늘 무슨 밥을 해놓으실까? 헐, 딸기잼에다가 딸기우유. 그 다음 식빵. 너무 맛있겠다. 먼저 닭채죠. 넣어주고. 역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딸기야, 딸기. 먼저 딸기잼을. 쏙쏙쏙. 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막 먹었더니 복면에 우유를 마셔야 되겠어. 우유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건 딸기우유. 바깥에서 친구 만나기로 했으니까 친구를 만나러 가볼까? 캬, 오, 나한테 너무 잘 어울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재밌게 놀았더니 땀이 너무 났어. 씻어야 되겠어. 2층을 올라가야지. 동당. 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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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프. 이제 거품을 할까? 손을 대. 물로 헹구자. 아, 다 닦았다. 아, 개운해. 이제 잘 시간이네. 벌써 빨리 옷을 입고 꿈나라의 요정으로 변신. 아, 귀여워. 자야 되겠다. 잘 자. 오늘은 딸기 잤어 꾸미기 노래를 해봤는데요. 재밌었던 분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Sausage 여러분들, 수환이 놀이터의 수환이에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반가워요. 오늘은 사과 스케치를 해볼 거예요. 저희가 왜 이걸 꺼냈냐면요, 이건 똑같이 꾸미기예요. 딸기 친구랑도 같이 놀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사과 스케치를 살펴볼까요? 여기는 사과 모양인가? 그 다음에 문이 있어요. 옆에는 애플북이라고 적혀있어요. 뒤에는 이 친구가 여기에 사는 주인인가봐요. 어, 귀여워. 이제 문을 열어볼까요? 똑똑똑. 안녕하세요. 여기는 사과집이에요. 들어오세요. 사과집을 꾸며볼까요? 여기 있어. 너 포트 입어. 어때? 우와, 예쁘다. 고물단 찬반부터. 여기 모든 것들 다 사과예요. 여기 잘 보시면요, 여기 사과, 여기도 사과예요. 사과도 너방에 약간 이런 거 걸어놓으면 약간 좋지 않을까? 어, 너가 옷 입고 있는 옷 말고 이거 시계 놓자. 시계 맨 나올게요. 시계도 여기 사과 모양이요. 이번엔 TV에 놓을까? 토토야, 안녕. 어, 그래. 냉장고.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 모든 것들이 다 사과예요. 요거 사과들 잘라놓은 거? 이건 사과 옷무수. 여기에다가 이렇게 놔두자. 자, 밑에는 씻는 곳을 만들어볼까요? 욕조.
사과를 반으로 자른 요뿐이요. 거품, 수건, 비누, 테이블까지 놓으면 끝. 이제 딸기 구울 시간이 됐어요. 누구세요? 사과야, 나왔어. 오늘 내가 맛있는 거 가지고 왔으니까 빨리 먹자. 그래, 위로 올라가서 먹자. 우와, 집 누가 꾸몄는데 이렇게 예쁘게 꾸몄니? 우와, 딸기참 가지고 왔구나. 그 다음 빵까지. 우와, 나도 맛있는 걸 줄게. 맛있는 옷모습이야. 고마워. 캬. 다 먹었다. 이제 정리하자. 우리 TV 볼래? 그래. 토토 너무 재밌지 않아? 구독해 말이야. 이제 씻으러 갈래? 그래. 옷은 여기다가 두자. 이제 씻자. 건강. 건강. 내가 버프온 그거 가지고 올게. 만져. 이제 나갔자. 야, 개운하자. 오, 고마워. 어때? 와, 예쁘다! 그럼 이번엔 내가 옷 입어볼게. 어? 예쁘네, 바꿔 입어도. 오늘 진짜 재밌는 하루였어. 다음에 우리 집 꼭 놀러와. 응! 수원이 놀터. 안녕하세요, 수원이에요. 오늘은 몽시드 키우기를 해볼 건데요. 책 전체가 다 스킷이에요. 몽실이가 딸기 모자를 쓰고 딸기 우유를 첨벙첨벙 하고 있네요. 책이 두꺼워요. 자, 시작해볼게요. 아, 맞다. 이걸 까먹을 뻔했는데요. 몽실이 여자 1살. 취미는 딸기 우유에서 수영하게. 너무 귀여워요. 여기 몽실이 봐봐요. 몽실이는 그냥 이런 줄 알았죠? 뒤에는 아니에요. 땅끝. 시작하겠습니다. 고고씽! 몽실아, 먼저 뭐 할래? 욕조에 들어가 보자. 그 다음에 물을. 비누바품. 잠수도 해볼까? 수영 잘한다. 나 이제 물로 씻으자. 수건으로 닦아줄게. 몽시다, 이제 털을 예쁘게 빗질해줄게. 됐다. 어떤 옷이 잘 어울릴까? 먼저 이거부터 입혀보자. 뼈다귀. 딸기핀을 해줄게. 우와, 예쁘다. 우리 이 상태로 밥 먹으러 갈까? 물도, 밥도. 이제 다 먹었어. 시간이 엄청 늦었다고. 딸기 인형 줄까? 잘 자. 구독과 좋아요 끝까지 눌러주세요. 보자.
꽁시에라 가자 우리. 수원이 놀터. 여기는 멍기스의 나라. 나는 이 멍기스의 나라의 요정. 구름 요정인지 날씨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근데 집이 텅텅 비었네. 꾸며야겠다. 여기 있는 거에 여기에서 눈 분무기는 아주 추운 겨울로 만들 수가 있지. 여기 내 얼굴이 귀엽게 달려있는 이것은 물풀이개. 이걸로 비를 내릴 수 있지. 이 손짐등은 아주 환하게 비칠 수 있지. 호호호. 바람을 날릴 수 있는 선풍기. 자, 주파를 넣어볼까? 주파는 여기에다가. 오, 침대잖아. 침대는 여기. 그리고 여기 카페도. 여기는 소파 있는 쪽에다가 놓자. 집을 다 꾸몄으니까 몽키스 나라에는 어떤 날씨를 해볼까? 지금 아주 좋은데? 오호라! 그 다음에 눈을 뿌려줄지! 주부만 매우면은 아블라카타보다 오늘의 날씨는 눈! 갑자기 왜 추워졌지? 패딩을 빨리 입어야겠어. 추워라. 잔착! 눈이 많이 왔네? 오! 눈사람 만들어야지? 착착착착. 여기에다가 돌돌돌돌돌돌. 이제 코만 붙이면은. 짠! 됐다! 한 개 더 만들어야지. 돌돌돌돌돌돌. 쯔쯔쯔. 됐다! 아, 귀여워. 내가 만졌지만 너무 귀엽잖냐? 하늘 요정, 나도 추워지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햇빛이 쨍쨍하면 더울 텐데. 비를 오게 해야겠다. 축축축축축축축축. 이번에도 주문을. 아브라카타보다 오늘의 날씨는 비가 올 거다! 바람을. 윙! 윙! 아브라카타보다 오늘의 날씨는 비와 바람이다! 비가 많이 와서 옷이 다 젖겠어. 빨리 옷을 갈아입자. 이걸 입어야지. 됐다. 근데 얼굴이 맞잖아. 개굴 개굴. 안녕 소원아. 나는 비를 맞는 걸 좋아해서 이게 비도 없어. 그러면 혹시 너가 이걸 쓸래? 오, 고마워. 땡큐. 히히. 비가 오면 문 운동이어서 찬방 찬방 해줘야지. 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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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방. 너무 재밌다. 잠방 잠방. 이것도 좀 추운데 안 되겠다. 햇빛을 만들어내야겠다. 쨍쨍 쨍쨍 쨍쨍쨍. 마지막 주문. 아부다까따보다 이번에 날씨는 햇빛이다. 쨍쨍. 응? 뭐야, 비가 그쳤잖아. 이건 개구리한테 다시 주러 가야지. 뭐야, 불고기들이 뽀뽀뽀뽀를 하고 있어. 야! 조용히. 알겠어, 개구다. 갑자기 봄이 됐네. 촉촉해. 원피스도 변신. 뭐야, 무지개가 떴잖아. 아, 너무 예뻐나. 비도 안 오고 너무 좋잖아. 근데 오늘따라 왜 이리 날씨가 변하지? 이 몽키스 나라에 하늘에 누구가 있나? 아닐 거야. 무슨 요정도 아니고 뭐고. 어떻게 하셨지? 구름 요정인데다. 날씨 너무 많이 바꿔서 너무 힘든데. 잠 좀 잘까? 톡톡. 불도 여기 끄고 띡. 얘들아 잘 자요. 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쿨. 소리가 크네. 천둥번개가 질려나. 오늘은 몽키스를 해봤어요. 몽시디가 날씨를 바꿀 수 있었던 거가 엄청 재밌었어요. 미니북을 여기다 정리하면 되고요.
여기에 또 스토리가 있어요. 봐봐요. 여기 몽키디가 얘가 자는 줄 알고 같이 자려고 갔거든요. 근데 별이 자는 척을 하고 몽키디의 우산을 훔쳐가려는 거였어요. 스토리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도 몽키스 나라를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로 열심히 꾸며봐요. 그럼 안녕! 소원이 놀이터. 여기 노랑노랑한 레몬즙에 소원이만 혼자 남겨져 있네요. 내가 예쁘게 꾸며줄까? 먼저 카펫을 한 개 깔아줄까? 그 다음에 냉장고를 한번 넣어볼까? 여기 이제 이 음료수를 냉장고에다가 넣어볼까? 그 다음으로는 믹서기를 넣어볼까? 어디 보자. 아 맞다, 옷장은 필수지. 창문. 그 다음엔 멍멍이가 아니고 멍멍이 팝. 이제 진짜로 멍멍이.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나무. 이 나무는 레몬이 열린대. 대박 맛있겠다. 큰 소원아, 이렇게 예쁘게 집을 꾸며주다니 너무 고마워. 이제 예쁘게 옷을 입어볼까? 여기에 내 강아지도 있고 여기 옷들도 엄청 많네. 나는 집에만 있을 거니까 잠옷으로 변신 완료. 저기 키운 레몬나무가 있잖아. 쑥쑥 잘 커라. 예쁘다. 사랑해. 이렇게 빨리 나무에서 레몬이 열렸잖아. 이걸로 주스를 만들어 마셔볼까? 으짜 으짜. 아까 전에 큰 소원이가 믹서기를 놓고 갔잖아. 이걸로 만들면 되겠어. 뚜껑을 열고 그리고 레몬을 투하. 다시 뚜껑을. 이제 레몬도 다 넣었으니까 갈아볼까? 띡 윙. 오! 벌써 다 갈렸잖아. 다 넣었나? 그럼 난 톡 쏘는 게 좋으니까 탄산수를 넣어야겠어. 쪼르륵 쪼르륵. 이제 한번 마셔볼까? 냠냠냠냠냠. 띡! 이게 뭐야? 오싹한 공포 채널이잖아! 다른 거 다른 거! 띡! 오! 빼빼롱즈 코리아잖아! 이번에 누가 1등일까? 두구두구두두두구두구. 졸리네. 노랑아 우리 같이 자러 갈까? 멍멍 좋아멍. 오늘 하루도 너무 재밌었다. 잘자 노랑아. 콜콜콜콜 콜콜콜콜. 오늘은 내장 레몬씨 스키집북을 해보았는데요.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레몬즙이 있어서 엄청 상큼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귀여운 강아지도 같이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귀여운 강아지와 함께 상큼한 레몬즙을 꾸며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우리 집을 꾸며줘. 멍멍 멍멍. 도냥아 우리 이제 다시 자러 가자. 콜콜콜. 소원이 놀이터. 안녕하세요 소세지 여러분들. 소원이 놀이터의 소원이에요. 오늘은 유니콘 마을을 꾸며볼 거예요. 오, 유니콘 완전 좋아해. 아무것도
있죠? 걱정 마세요. 뒤에 아이템 책이 있거든요. 여기 뒤에는 아이템 책으로 마을을 꾸미면 돼요. 여기 아이템 책에 뭐가 있는지 일단 볼까요? 열어보면 여러 개가 보이죠? 유니콘들은 세 마리인데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아주아주 예쁘고 아주 귀여운 것들이 많아요. 우리 빨리 꾸미러 가볼까요? Let's go! 고고고고! 이제 꾸미기를 시작해볼게요. 일단 나무를 톡! 여기 두 개나 있네. 자, 이렇게 벤치가 탁! 놓고 탁! 해놓고 바로 거기에서 맛있는 차를 마실 수 있게. 예쁜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 너무 돼요. 이 구름들 이런데 동실동실 떠있게 해주고 여기 있는 것도 멍실멍실. 여기는 벤치 말고 꽃이 있는데 내려와서 꽃이 똥똥 있게 벤치. 이것도 옮겨야 되면 또 옮겨야지. 이 아이스크림 가게들 잠깐만 이거를 멍실멍실 댕겨야지. 여기 얘는 얘 말고 얘가 멍실멍실. 얘는 여기 벤치는 여기 앉아서 먹을 수 있게 해놓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해놓자. 여기 빵집도 바로 옆에 있어야 되죠. 나무들은 나무들 난 씹어주기. 이거는 여기 말고 분수도 여기다가 냈다볼까? 그 다음에 여기 가게를 여기 놓고 얘를 톡하게 놓고 케이크상! 케이크! 어머, 근데 너무 올라갔나? 그래도 올라가도 괜찮아. 이제 다 꾸몄나? 아니. 주민이 있지. 이 주민 가지고 놀 수도 있다고. 유니콘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염귀염. 완성!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얘들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유니. 귀여워. 우리 차 마시자. 그래. 차 마시자. 이제 초코 먹으러 갈래? 좋아. 슈. 초코 엄청 맛있다. 아이스크림 다 먹자. 역시 이건 맛있어. 안녕 우리야. 오랜만에 보는데. 소원아 예쁘게 마을을 꾸며줘서 고마워. 마을이 엄청나게 예뻐졌어. 정말 마음에 들어 이 마을.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꾹꾹. 다음은 엄마가 만드는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보러 가볼까요? 싱싱싱.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